백제의 숨결 그리고 한 이 구슬하지 남아있는 이곳 필요해서 낭만 콘서트를 즐기고 계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노래하는 안치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즐거우셨을 텐데 저랑 함께하는 시간도 기억에 남는 그러한 좋은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노래 듣기 괜찮으세요? 네. 다음 노래는 이 추운데 아니 널뛰기 하고 있는 이 기온 때문에 이제 추우실 텐데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 서로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노래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노래 가사를 조근조근 알려드릴 테니까요. 음정은 필요 없고 음량으로 저에게 함께 해주시거나 그리고 저 옆에 화면을 보시기보단 여기를 봐주세요. 그것도 한겨울에 꽃 본 듯이 저를 봐주시기 바래요. 좋아요. 서로 위하고 격려하고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찍어도? 네! 초상권 괜찮아요? 네! 저는 마음대로 찍으셔도 됩니다. 초상권 괜찮아요.
갑자기 조용해졌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주 조용히 다음 노래를 기다리고 계신 꽃보다 아름다운 여러분들 앞길을 응원하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고 변화를 여는 그대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그대는 진주 꽃보다 깊을 속 말없이 초록을 싸누며 구름 켜 안을 채 이 그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해합니다. 우리 좀 다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좀 마음 편한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이해가 안 가는 세상입니다. 아, 그만해야지. 제가 한 3년 전에 어떤 노래를 발표했는데 그게 좀 문제가 돼갖고 오늘 사실 방송은 아니지만 KBS라는 곳에서 저를 3년 만에 초대를 하네요. 안 불러도 상관없지만 그런 거 보면 뭐 점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가까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박사라고 여러분에게 아닌 음영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MR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귀 떨어져요. MR소리 조금만 낮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치환 최고! 최고! 여러분에게 축하받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저의 13번째 앨범이 나왔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요즘 앨범 낸다는 것이 필요 없는 세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같이 이게 구닥다리 때부터 해본 사람은 앨범이라는 게 있으시 그게 저의 성과물 갖고 그래서 몇백 장이라도 이렇게 발표하고 기념으로 뭐 음원으로 다 들으실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곡 오늘 들려드려도 될까요? 네! 노래 제목은 난 언제나 언제나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살건 제가 어떻게 세상을 살건 각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난 언제나
고맙습니다. 오늘 여름을 보내고 인간의 종말의 시기는 더 가까워졌다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가장 비겁한 건 내가 죽을 때까지 괜찮겠지. 내가 죽을 때까지 뭐 괜찮겠지. 이러한 태도가 가장 비겁한데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덥고 그만큼 힘듭니다. 아무튼 우울한 여름을 보내고 모두 이렇게 건강하게 뵈서 다행이고 이거 무릅니다만 좀 더 겸손한 인간이 되자는 마음으로 여러분하고 그냥 술 한잔 마음의 술 한잔 남은 노래 하겠습니다. 제가 뭘 위하여 하면 큰 소리로 받아주세요. 가능하죠? 네.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백지의 숨결 그리고 부여의 아 이거 무슨 축제라고 하죠? 백지 문화 축제라고 합니까? 백지 문화제 무슨 축제라고 합니까? 백지 문화제 백지 문화제? 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밝고 힘차고 당당한 미래를 위하여 네. 우리의 남은 생을 위하여 좋구나 친구야
박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끔 MC를 보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수가 노래를 많이 하면 좋은데 그러면 또 안 보고 싶어져요. 조금은 아쉬웠지만 또 보고 싶은 그런 무대가 좋은 것 같고요. 위하여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 소주가 생각나니까 오늘은 따끈한 국물에 소주 한잔 마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패딩 입으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타이틀은 노을빛 낭만 콘서트였는데 추운 콘서트. 하지만 우리에겐 지금 가을을 즐길 때고요. 자, KBS와 함께하는 노을빛 낭만 콘서트 만나고 계십니다. 기다리신 이유가 있죠? 저도 그 이유를 알고 있고 저도 지금까지 기다려왔고 이분을 소개할 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냥 수식어가 필요 없지요? 네. 만나겠습니다. 송창식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박수 한성 주세요. 예, 일단 선생님 자리를 좀 실을 통한 제가 아 잘 안 오시는데 오늘 오셨어요. 그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래 제 의상을 안에 너무 이쁘게 입고 오셨는데 추워요. 그래서 감기 걸리시거나 그러면 우리가 또 노래 또 못 듣잖아요. 그래서 양해를 좀 구하고 예 따뜻한 옷을 좀 입으셨는데 괜찮지요? 네. 저 송창식 선생님은 의상도 항상 멋스럽지만 그냥 웃는 그 모습만 봬도 예 행복 아니겠습니까? 자 잠시 좀 예 악기 체크 소리 좀 체크하고 예 그리고 나서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원래 큐시트에는 체크하는 동안 9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 축가가 우리 눈이었는데 큐시트엔 없어요. 그런데 반주는 준비되어 있다는 것 같기도 하고 내곡 끝나면 알아서 그렇죠. 아 잠깐 좀 부탁드렸어요. 박수 많이 치자고. 예, 선생님. 자, 다 되셨죠? 체크. 예. 자 갑자기 우리 눈이 나오는 거예요? 아, 제가 좀 한 얘기가 있어서요. 예. 지금부터 기사는 예. 소리를 좀 리듬 기사니까 예. 여기 있는 이 친구 기타가 퍼스트니까 예. 아, 기타는 저쪽이 먼저. 예. 자. 호강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박수와 환호성으로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언제쯤일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붙여오겠지. 시간은 자꾸 가는데 집에는 나와가는데 왜 이렇게 망설일까. 손짓도 하고 싶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봐야지.
한번 좀 돌아보겠지. 언제쯤일까 언제쯤일까. 겁먹은 얼굴로 뒤돌아보겠지. 시간은 자꾸 가는데 집에는 다 왔을 텐데 왜 이렇게 앞만 보면 남해를 태우나. 말 한번 붙여봤으면 손 한번 잡아봤으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천천히 걸어. 추우시죠? 나도 원래는 얇은 걸 입고 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잠바를 하나 입고 왔습니다. 다시는 나를 부르지도 마. 하던 발걸음 멈춰선 안 되지. 애절하게 부르는 소리에 음향감독들이 놀래는 목소리세요. 지금도 똑같으시죠? 네. 제가 진짜 궁금한데요. 네. 눈을 감고 부르시면 훨씬 잘 불러지나요? 그게 아니고 네. 눈을 감는지 뜨는지 난 잘 몰라요. 왜냐하면 네. 뜨나 감으나 비슷하거든요. 너무 우리 곁에 계신 분 같죠? 늘 뵀던 분 같고. 근데 오래간만에 뵙죠? 네. 아, 백제문화제가 진행 중인 부여고요. 예, 예. 예, 와주신 우리 부여 군민들 그리고 우리 관광객 여러분들에게 우리 저
따뜻하게 인사 좀. 예,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추우신데도 이렇게 계속 계신 거 보니까 너무너무 황송스럽고 좋습니다. 제가 노래를 더 많이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옆에 있는 기타리스트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이 사람은요 옛날에 그 여러분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기억이 나세요? 예예예. 예, 예. 그 그룹의 리드 기타였던 최훈입니다. 아, 네. 최훈 기타리스트. 예. 사실 기대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왔어요. 백제 문화재 네. 일에 대해서. 근데 와 보니까 역시 한 분도 안 가시고 계속 앉아 있습니다. 너무너무 하고도. 아니 이유가 있어요. 송창식 선생님 보려고 왔는데 가면 돼요, 안 돼요? 추운 거 아이고, 우리가 고맙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 이제 올해가 여름이라더니 바로 겨울 온 것 같은데요. 예. 나는 예. 오늘 예 괜찮을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아주 너무 너무 춥대. 아 괜찮은 게요. 보셔요. 예. 앞에 다 담요 예. 뒤집어 쓰고 있고 예, 예. 점퍼 입고 있어서 선생님이 요거 입고 있어도 괜찮고요. 예. 이렇게... 저는 너무 좋은 표현이신 게. 잠바 입고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예. 잠바, 예. 여기 와서 빌려 입었어요. 아, 빌려 입으신 겁니까? 지금요. 그, 너무나 이 광경이 아름다워서 예. 오늘 아주 감동을 많이 받고 가겠습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은 감동을 받으시고 예. 저희는 노래로 또 기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예. 그 끝으로 올해 몇 달 안 나왔는데 앞으로도 활동 계속 해주실 거죠? 뭐, 별일 없는 한 계속 노래를 부를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은 개그 본능도 좀 있으셔서 코미디언도 하셔도 되는데 웃고만 계셔도 재밌잖아요. 좋고 그렇죠. 예. 자 이제 우리 송창식 선생님 노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KBS와 함께하는 노을비 낭만 콘서트 꽤 긴 시간이었는데 즐거우셨습니까? 네. 그리고 아직 즐거우실 시간인데 괜찮으시지요? 네. 감사드립니다. 예. 앞으로도 KBS 대전총국 여러분들에게 늘 웃음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즐거움 드리기 위해서 지역에 꼭 필요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소통의 창구에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할 거고요. 우리 많이 함께 하고 싶으대니까 끝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은 딱 한 가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마음껏 즐기시면 되는데 지금은 송창식 선생님의 노래를 즐기실 때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 짧은 머리 곱게 미친 것이 정말 예쁘다.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기웃긴 기웃. 그러나 그 아가씨는 새침대기 앞뒤에 골뚜기 녀석은 딱지를 맞았다네. 마라가게 빨리 그 녀석도 딱지를 맞았다네. 그렇다면 동네에서 오직 하나 남았는데 꼭 기대하시라 개봉박. 다음 날 아침에 일찍부터 담배 하나 사러 가서 가지고 간 장미 한 송이를 살짝 하루종일 가슴 설레이는 퇴근 시간 기다렸지. 오랜만에 말끔히 차려입고 누워같이 기다렸지. 좀 작게 다가서 미소 띄고 인사를 주지.
마음이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나면 대장부가 아니지. 그 아가씨 발걸음 소리 맞춰 뒤따라 걸어간다. 틀려서는 안 되지. 얼어붙여 하나 둘 셋 꼭 물려가지고 이회전. 신화처럼 숨쉬는 올해가 보
모든 사랑 깨진다 해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는다 해도 우리들 가슴 속에는 두려움이 있다 여기까지 왔는데 한 곡 더 할까요 그럼? 맨 처음에 그 나왔던 노래 있죠? 그거 좀 틀어주셨어요? 우리는이라는 노래 아 준비가 안 되나요? 자, 우리는 MR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MC가 항상 대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았으면 막 나와야 돼. 나와서. 예. 예. 아, 준비 될 겁니다. 예. MC 맨, 잘한다. 잘하지요? 네. 우리 저기 부군수님하고요. 예. KBS 우리 총장님하고 다 지금 아직도 계시거든요. 예. 여기 관광객도 계시지만 부여 구민도 계시고. 예. 예. 덕담 한 말씀 해주셔요. 덕담이요? 네. 아니, 덕담을 하시면 우리가 오늘 다 복권 사도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복권 이분들이 다 당선되면 큰일 나는 거죠. 아, 그렇긴 하네요. 예. 금액이. 예, 예. 덕담은 그냥 노래로 대신 하시죠? 예. 네. 여러분, 우리는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람 부는 벌 안에서도 외롭지 않은 우리는 아주 작은 손끝 하나로 너무 좋은 건 부탁드리고요. 멋진 기타 연주해 주신 우리 지은 기타리스트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와, 박수가 너무 적어요. 다시 한번 크게 아유 감사드립니다. 예. 아, 즐거우셨지요? 아, 앞으로도 뭐 좋은 자리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안내 방송 좀 드립니다. 10시 반이 셔틀 버스는 마지막 시간이라 그러니까 셔틀 타셔야 되는 분들 체크해 주시고 KBS와 함께